조금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지, 편하게 써도 되는지 컵이나 소스를 뒤집어 보면 알수 있습니다. 직접 그릇을 만져보기 전까지는 느끼기 힘든 그 재질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확히는 익는 방법입니다. 스웨덴의 빈티지 잔들 중에서 많이 보이는 밴 보슬린 그리고 B555 표식을 볼수 있는데요. B로 시작하는 표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본차이나 정도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뼛가루가 들어가서 단단하고 내구성이 좋은 도자기들이에요. 숫자가 표시하는 의미는 1부터 5까지 1, 3, 5 이렇게 도자기의 견고함 정도를 표시하는 숫자인데요. 이 5라는 숫자는 유약의 견고함과 75도까지는 기계 세척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제품에 명시하는 표식이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도자기들은 EDM 표식이 없긴 하지만 대부분 내구성이 높고 단단한 재질들입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좋은 컨디션을 찾기 힘든 베르사와 같은 경우 일반 포슬린이라고 불리는 도자기들은 물이나 온도에 좀더 민감한 도자기들이에요. 모두 B로 시작하는 도자기들의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모두 비슷한 재질이지만 도자기의 두께감, 연식, 모양에 따라서 높거나 낮은 소리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같은 메이드 인 스웨덴의 잔들 한번 또 살펴볼 트리플 파이브라는 표식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5라는 숫자 앞에 B가 아닌 PFS라는 표식을 볼수 있는데요. 단단한 암석에서부터 점토와 같은 여러 가지 도자기 원료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P와 B를 확인한다면 편하게 써도 좋습니다. S와 F가 보인다면 끓는 물 사용은 되도록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도자기 재질에 표식이 없는 아라비아 핀란드는 디자인 모델별로 재질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재질을 알기 힘들지만 상대적으로 60년대 전의 일부 모델들이거나 또는 키르시카 같은 피터의 모델 디자인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단단함이 좋은 도자기들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빈티지 모델들 그리고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아라비아 핀란드의 제품들은 대부분 화이트 스톤웨어 재질로 편하게 사용해도 좋은 도자기입니다.